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60회, 그죠? 60회, 그죠? 2016년도 60회 배강기능장 필기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레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파이프 레크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배관을, 그죠? 파이프 레크 위에 배관을 우리가 올려서 우리가 배관의 하중, 그죠? 배관의 하중에 따라서 우리가 쭉 처지는 것을 우리가 방지해 주는 것을 우리가 파이프레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배관의 이동, 구속 제한을 하고자 할때 사용, 이것은 우리가 리스트레인트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리스트. 자, 1번에 대한 내용, 이것은 우리가 리스트레인트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리스트, 레인트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배관의 수평부와 곳간부를 지지하는 데 사용하는 스포트라고 하면 그죠? 아래에서 그죠? 아래에서 배관을 떠받쳐주는 형태를 우리가 스포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 관의 수직 이동에 대하여 지지하는 하중의 변화하는 하중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수직 이동, 그죠? 수직 이동에 대하여 지지 하중, 지지 하중.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스포트 형태가 되는 것이죠. 복소의 배관을 병렬로 병렬할 때, 배열할 때, 병렬로 배열할 때, 병렬로 배열할 때, 공통 지지 가대, 그죠? 공통 지지 가대. 요게 우리가 핵심 용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통 지지 구조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프레크라고 이야기하면 그죠? 파이프레크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자, 여기에 파이프가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그죠? 파이프가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는 우리가 위에다가 이렇게 메어 달아 가지고 그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파이프가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렬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문제 1번은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4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설비의 진공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진공 시험에 관한 틀린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밀 시험에서 누설 개소가 발견되지 않을 때 하는 시험이다. 기밀 시험에서 누설 개소가 발견되지 않을 때 하는 시험이다. 주위 온도 변화에 대한 영향이 없는 시험이다. 진공 시험이라든지 기밀 시험 이와 같은 것은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는 시험이다. 그죠? 영향이 없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영향이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바꾸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2번은 2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문제 3번. 냉각탑의 공기 출구에 물방울이 공기와 함께 유출하지 못하도록 설치해 놓은 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엘리미네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해답은 3번에 1번이 되는 것이다. 자동 제어 계를 구성하고 있는 제어 요소에서 동작 신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동작 신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죠? 동작 신호. 어떤 장치에서 제어량에 대한 희망값 또는 외부로부터 이 제어 계에 부여된 값이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아니죠. 그죠? 목표값과 제어량과의 차, 그죠? 목표값과 제어량과의 차를 우리가 동작신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핵심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목표값하고 제어량과의 차이를 우리가 동작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기준 입력과 주 피드백 양을 비교하여 얻은 편차량의 신호, 이것을 우리가 편차량의 신호,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동작 신호라고 하는 것은 그죠? 동작 신호라고 하는 것은 목표값과 제어량과의 차이를 우리가 동작 신호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자동 제어 요소에서 동작 특성에 연속 동작이 아닌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연속 동작이 아닌 것은? 비례 동작, 그죠? 적분 동작, 그 다음 미분 동작, 비례 적분 동작, 비례 미분 동작, 비례 적분 미분 동작.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연속 동작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연속 동작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불연속 동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가 불연속 동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불연속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위치 동작이라고 하면 우리가 on, off 동작이다. on, off 동작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이위치 동작. 그러면은 불연속 동작 중에서는 우리가 다위치 동작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다위치 동작. 다위치 동작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때 연속 동작, 즉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무슨 동작이라고 했습니까? 불연속 동작이다. 불연속. 그죠? 불연속 동작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연속 동작을 외우는 것보다도 불연속 동작, 요 두 가지를 외우게 되면 우리가 연속 동작과 불연속 동작을 쉽게 구별을 해내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연속 동작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뭐 있단 말입니까? 불연속 동작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위치 동작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다위치 동작이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기구 등의 설치 완료 후에 시행이 되는 배관 시험 방법 중에서 배수관의 최종 시험은, 그죠? 배수관의 최종 시험으로 이용이 되는 배관 시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배수관의 제일 마지막에 시행하는 이와 같은 시험법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밀시험이다. 이렇게 불러요. 기밀시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생기구 등의 설치 완료 후에 시행하는 배관 시험 방법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수관 최종 시험을 우리가 기밀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배수관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시험을 우리가 기밀시험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